대단원 사일 사일에서 잠들다. 카드 선택이나 경로 선택. 소리 쌍커. 경로 선택. 엘리트 가기 전에 세 마리의 전투를 하고 엘리트를 가고. 웬만하면 불을 보고 엘리트를 보는 게 좋으며 여차할 때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더욱 좋다. 엘리트는 슬더스 플레이의 핵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엘리트를 생각합시다. K 슬더스는 엘리트 안 잡아도 됨. 근데 뭐 그거 알아서 할 사람이면 기본적인 팁이 필요 없지. 알놀림이 좋을 듯. 아니? 예비 거르는 거면 몰라도 예비 집는 건 애반데. 뭐 저기서 발놀림 안 집는 거는 뭐 이제 개인 취향 차일 것 같은데, 예비 집는 거는 안 좋은 픽이 아닌가. 킹장 가자. 거무. 제거. 수비 지우는 게 낫을 듯. 드루어 나오면 답 없는데. 엘리트 안갈 거면 뭐 인정. 와, 아드빠따 줘. 이건 나도 맞지. 에이, 왜 이게 문제야? 사일런트네. 슬램 때리는 게 맞지 않았나? 어, 망단? 망단 픽은 좀 의아한걸. 정밀단이야 이분도? 정밀단은 존재한다. 비단병. 아, 이거 첫 카드 발돌림 먹었으면 여기 제비 훨씬 맛있는 건데. 지금은 발놀림 없어서 좀덜 맛있네. 아유, 이 타타. 정밀단은 단 건 안 나왔는데도 정밀 집나요? 정밀단에도 어떤 단계가 있는 게 아닐까? 골드 정밀단, 플래티넘 정밀단, 실버 정밀단. 애매하네. 이거 육각령 못 잡겠네. 어? 여기서 신성이 나오네. 여기서 대단원이 나오네. 이거 수비 지우는. 내가 수비 싫어하는 건가? 이거 수비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수비 지우는 이유가 별게 아니고 2막 가면은 다 손사 걸고 수비 3방어 나오는 거. 골 받아서. 근데 신성 있으면은 괜찮을지도. 걸렀던 발놀림이 좀 아쉽긴 한데. 일단 타격을 지워라. 뜨뜨뜨뜬뜬 뜨뜨뜨뜬뜬 연막탄. 어우, 구르기 집는 줄 놀래라. 신성 강화하고 이거 이거 딜 안 나오겠는데. 대단원 성공 못하면 딜 나올 만한 덱이 아니네. 야, 바로 성공. 이런 거딜 모자라서라도 수비를 좀 지우는 편.
방어도 모자라는 건 그냥 맞으면 그만인데 공격력 모자란 건 죽는 수밖에 없어서. 대단원을 두 번이나 성공시켰지 뭡니까. 그는 프로예요. 아 이거 아드가 날 듯. 잔상 별로. 현돌 최대 체력 적골 났으면 어피가 났을 것 같기도 함. 자도 피가 안 차서. 최체 54면 자면 얼마나 차지? 회복이 30% 차나? 한 15% 차나 그러면? 저 흡혈 내 생각에는 일막에서 발돌림을 먹고 해서 흡혈을 먹는게 제일 안전한 덱빌딩이었을 것 같은. 심지어 커피까지 먹을 수 있었네. 수리검 너무 아깝다. 어허. 어우 예비 픽은 좀 대단원 쓰려고 예비 살펴보시는 건가? 아, 어우, 어허, 아, 나, 아니, 아 넘어가는가 싶더니. 거무, 아 이거는 안 되죠. 아니 예비 에반데 예비 신부 사일런트. 예비는 버리기 시너지 볼 때 아니면은 거의 쓸모가 없죠. 사일런트는 버리기 시너지 볼 카드 많아서 저는 이제 일막에서도 가끔 집는 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았을 듯. 아이 뚱땡이 없네. 근전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괜찮았나? 뚱땡 컷. 이런 전투 흡혈 있으면 진짜 좋은데 아쉽다. 뚱땡이 자르. 명치 달려야겠다 이거는. 명치 아 뚱땡이? 뚱땡이 컷. 명치 앤 명쳐. 그렘린 리더 잡을 때 육뚱땡이 나오면 정신 혼미해지는데 도플갱어 괜찮았을 것 같은. 분무 좋고. 아 예비 진짜 갖다 버리고 싶네. 아 도망쳤다. 이게루나 신성. 아 예비 해봐야.
어, 반서다. 이러면 예비 떡상. 이러면 이제 예비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. 띵띵띵띵. 빰빰빰빰 따라담 빰빰빰빰 빰빰빰. 예비 정말 좋아졌다. 예비 먼저 써보죠. 아니다, 아드 먼저? 띵띵띵띵 방단 안 넣었으면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. 지금 이 상태면 대단원보다 사장 해체가 좋은 거 아닌가요? 글쎄요. 대단원이 세긴 더 세니까. 60딜이니까 내장해체 두 번 쓰는 것보다 대단원 한 방 맞춘다는데. 뭐 집었음? 아! 안 돼, 제발. 아니, 대단원이라고 한 장 들어, 두 장 들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뽑으면 됨. 다 뽑으면 0이야. 대기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아요. 예비로 반사버리고 언광석화 안 집은지 오래된 것 같다. 단검투척이 거의 상위 호환이라 버리기 시너지 안 볼 거야? 여기서 생존자로 반사버리고 예비를 쓸 생각인가? 야수의 심장. 보수. 보수 행동.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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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빰. 잡았다. 버리세. 빈세장이죠. 타격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사일런트는 탈출구도 있어서 길어서피 고정이고. 지금 포션 상황이 정말 좋아서 전투 하나씩은 포션 하나가 막아줄 것 같네요. 포션 먹는 거 맞는 선택인 것 같은데. 민포, 발놀림. 발놀림 고민해봤어야 하는 부분? 안 먹는 것도 이해되고 먹었으면 먹는 대로 이해가 되고 안 먹었으면 안 먹는 대로 이해가 된다. 그냥 덱 돌려버리겠다 이러면 안 먹는 거고, 제비로 방어도 올리면서 하겠다 하면 먹는 거고. 저였어도 먹었을 것 같은데. 근데 안 먹고 그냥 덱 돌리겠다? 시드에 따라 다른 거니까. 여기서 뭐 유령의 역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.
어차피 지금 내가 더 발돌림 하나로 힘든 것도 맞긴 하고. 괜전 나온 것도 좋고 고개도 좋고. 하지만 아직도 전략가나 집중한다. 네. 버리고 고개 쓰고 대단원 쓰고 다들 쓰고. 덱을 먼저 돌렸다면 카드를 덜 뽑아도 되는 것을. 력화 야비 제비 대단원 아드 덱을 섞으면 덱을 더 빨리 뽑을 수 있는데. 룬 피라미드 쓰듯이. 대단원 대단원. 지금도 예비 한 장밖에 안 쓰는데 예비 두 장은 좀 에바였던 것 같아요. 뭐 필드에서 떨어진 거 샀으면 몰라. 저거 돈 주고 산 게 너무 아깝다. 그 돈이면 시리즈. 센터 까비. 에서 화단 화단 들어왔으면 죽었겠는데? 역겨운 네메시스. 만약에 이 상태로 상점 주판 vs 제거. 제거 주판 못 돌릴 덱인데. 아닌가? 발놀림을 안 먹어서 주판 먹어야 되나? 근데 뭘 해도 죽는데. 전략가나 집중 나와야 되는데. 그 저번에 저거 걔도 먹은 건 좋네요. 안서도 있고. 알팽이잖아. 정답. 동대님 나오길 기도한다. 이거 지금 덱 무한 아니라서 귀치삐 먹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. 앞에 심장, 달팽이, 까까, 도누데카 전부 다 유효한 카드라서. 달팽이한테 주나? 아니네. 달팽이 허전 만드네. 아 근데 여기서 민첩 없어서 많이 맞네. 발돌림 좋았던 것 같은데. 심지어 귀집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겼지 여기서? 킬 올. 이 상황에서 이겼다고? 드로우 감소. 사가지 없는 달팽이. 아니 이거 봐봐. 전광석화를 넣어서 지금 대단원을 쓴 게 아니라 전광석화 없었으면 그냥 대단원이었다고. 안박씨 님 말이 맞아. 아 20승선 아니라서 얘만 죽이면 되는구나. 이 체력으로 어떻게 이겼나 했네.
야, 필로 잡았다. 달팽이 어접해. 승승승. 발놀림이랑 귀짓비 집었으면 조금 더 쉽게 잡았을 것 같네요. 근데 이겼으면 잘한 거지. 저 안대 뒤에 뭐인 쓰레기 있네. 야 쓰레기. 아니 돈 남는데 왜 안 사? 아니 돈 남으면 사야지. 마음이 꺾인 것인가? 에 뭐 사소하기네. 안 살 이유도 없지만 딱히 살 이유도 없긴 해. 그리고 여기서 전광석화 예비 이런 게 핸드에 잡혀 있음으로써 고개 쓰려면 그 전에 핸드 털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. 안 넣는 게 더 좋았을 거임. 지금도 전광석화 자리에 예비나 반사 잡히는 거였는데 전광석화를 넣는 바람에 안 잡힌 것임. 전광석화 1막에서 진짜 딜카드 안 나와서 살려고 집었으면 인정인데 지금 상황은 안 집어야 될 때 집었죠. 벤지칼쇠다. 근데 대기 무한이 아니었어서 귀찌삐나 발돌림 먹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. 여기 카드 보상 거르는 게 맞는 것 같고.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. 전략가랑 10중 중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. 신성 쓰려고 아드 버린 것 같네요. 방어도가 너무 안 오른다. 분무 있어서 어떻게 덱 돌리면 되는. 근데 에너지도 없다. 조짐. 아 일단 기본적으로 발놀림 다 걸은 게 아쉽고. 뭐 이제 본인이 전략가 먹고 그냥 전략가로 돌릴 거다 생각해서 발놀림 걸렀으면은 뭐 그거는 개인 선택인데 결과론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발놀림을 좀 집었어야 했을 것 같고. 이제 카드를 여기까지 오면은 파밍 다 했잖아요. 다 했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막을 카드가 없었으면은 여기서는 귀찌삐를 먹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. 심장전에서도 굉장히 좋고 현돌이고 귀찌삐를 여기서 걸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. 전광석화 먹은 거랑 예비 돈 주고 산 거는 그냥 실수라고 보여집니다. 그거는 잘못된 플레이인 것 같아. 그거 말고는 뭐 대단원 잘 쓰셨고 달팽이 드로 감소 패턴 대단원 쓸 때 한번 잘 보고 하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망단이 결국 놀긴 했는데 망단에 대해서도 저거 집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. 아니 근데 1막에서는 그렇게 수비 대신 타격 치우고
수비에 신경 쓰시는 것 같더니 사막에서 발놀림 걸으면서 그때부터는 수비를 또안 하셨네. 대단원이 이제 그냥 덱 돌리고 무한덱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일 덱처럼 제비 돌리고 독분품 하면서 하는 게안 되는 덱은 아니니까. 랴까 존버.